차라리 비가 내렸으면 할 정도로 폭염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올라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대구와 경주가 무려 3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봉화도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또한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오늘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자외선 지수 또한 매우 높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분 틈틈이 섭취해 주시고요. 햇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되도록 실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맑은 하늘과 함께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고요. 낮에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안동이 24도, 대구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와 경주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34도, 광주는 36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서부 지역 칠곡이 38도, 성주와 고령은 3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영천과 경산, 청도 등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35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